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덕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지구 세포 살리기 마지막 날 30일 정진 집중 공부 여러분 잘 하셨습니까? 네. 주말 수련회 함께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, 여러분이 항상 인생에서 내가 언제까지 뭘 하겠다고 결정을 딱 지어서 끝이 나면 끝이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? 여러분 시작할 때 그냥 가볍게 시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자, 내게 주어진 지구에서 마지막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생각 한 번쯤 쉬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시작할 때 출발이 아주 남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. 이 지구가 인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한 열 가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거예요. 그게 바로 십선행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생각, 말, 행동이라는 거죠. 생각으로 여러분 해야 될 것, 말로 써야 될 것, 행동으로 해야 될 것. 열 가지를 기준으로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. 그때 사랑하고 존중했으므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.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사랑하고 존중하고. 또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고 싶으면 많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부자로 살게 되었습니다. 또 부부가 화목하게 지냈으면 부부가 신의를 지켜야 화목하게 지내게 된다. 인과를 여러분 먼저 항상 떠올려서 이걸 기준으로 내 삶을 원칙으로 삼아서 걸어가야 된다.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자신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을 정말 소중히 해야 된다. 왜냐하면 인연 한 분 한 분이 나를 도와서 내 존재가 있게 되고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기 인연에게 감사하고 존중하고 또 뭐 해야 될까요? 칭찬, 찬탄하고 그리고 공양하고 보답도 하고 또 참회도 하고 사과도 드리고 기뻐하고 또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경청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? 오래오래 함께하면서 공부한 거 실천하고 감사주고 또 보듬어 주면서 마지막으로 두루두루 돌려주는 회향 이 열 가지를 불교에서는 보현행운 10대 보현 행운이다 이렇게 말하고 불교 공부의 모든 기결은 실천이라는 덕목으로 열 가지 여기에 딱 압축해서 뒀는데 이걸 일상에서 우리가 가볍게 실천을 늘 할 수 있으려면 덕분 스쿨에서 안내하는 세 가지 함께 살 때 소중히 하는 삼매 함께 할 때 할 수 있음에 고마워하는 무심삼매 함께 할 때 해준 것에 고마워하는 무심일상삼매에서 사는 삼 이걸 다 가지고 덕분입니다 하면서 걸어가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 지구에 와서 마지막에 했을 때 그때 먼저 떠올라야 게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을 지구에서 돌아가고 있는 인과법에 맞춰서 탁탁 하는 것이 가장 잘 살고 가는 모습입니다. 이렇게 덕분스쿨은 구글 일상삼매라는 이름으로 항상 해준 것에 도와준 것에 고마워하면서 그 고마운 표현인 덕분입니다를 생활하도록 그래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포의 세계에서 모든 세포들이 본래 고마움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치도록 하면 자기 삶도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치니 그 기운이 옆에 인연들에게 전달돼서 다 함께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쳐서 신나게 즐겁게 재미나게 살아갈 수 있다. 이것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 주말 수련회 오셨는데 함께 신나게 고마운 표현을 하면서 세포의 암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덕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